중국 방공망한 순간에 제거. 한국 기술력. 충격적. 스텔스 무인전 투기. 미국 MPS 대체 뭘 만든 거냐? 사거리 3000km 폭격 성공 비행. 레이저 유도로 정밀 타격. 수입하던 지상 표적 지식이 국내에서 만든다. 방위사업청이 정밀 타격 핵심 전력인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식이를 기술협력 생산하기 위해 한컴 라이프케어와 약 86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식이는 전투기가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정밀 타격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무기체계다. 적진에 미리 투입된 특전 요원이 핵심 표적 등을 식별해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에 레이저를 조사 비춤하면 아군 전투기가 투하한 레이저 유도 폭탄이 해당 표적으로부터 반사된 레이저파를 수신해 표적을 향해 날아가게 된다. 이처럼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이용하면 기상 여건이 나빠 표적 식별이 어려운 전장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티격할 수 있다. 이는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 보장과 표적 오인에 따른 불필요한 인명사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빙사청이 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이번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 2차 사업을 통해 1차 사업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되 지상 요원의 편리성 안전성을 고려해 장비 중량을 크게 낮춤으로써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그동안 국내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국외 구매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번 사업에서 S3 해리스와 레오나르도 DRS 등 국외 업체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과 생산 검사 장비에 대한 기술 협력을 받아 국내 16개 협력 업체들과 함께 장비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규환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적중심, 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 표적을 획득, 식별, 정밀 유도할 수 있는 3축체계, 핵심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생산 기반 확보와 병행한 국내 협력업체 일자리 창출, 유사사업 연구개발 참여 역량 확보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캐니스터 발사통에서 발사하는 정찰 무인기를 시범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상반기 이 체계의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면 향후 상륙정이나 함정, 헬기에서 정찰 무인기뿐만 아니라 공격 무인기를 발진시키는데도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 방사청이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선정한 캐니스터 발사형 정찰 무인기 6대를 시범 운용하고 있다. 이 무인기들은 지상에서 캐니스터를 이용해 발사된다.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한 민간 제품을 시범 운용해 군사적 활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캐니스터 발사형 정찰 무인기는 지난 2021년 6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선정돼 무인항공시스템 개발 제작 업체 유콘 시스템과 화잉코알이 올해 중순에 지상 발사체계 및 무인기를 육군에 납품했다. 육군의 시범 운용 기간은 6개월로서 내년 2월쯤엔 군사적 활용성에 대한 평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 활용성이 인정되면 군 소유제기 및 소유 결정을 거쳐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니스터에서 발사되는 무인기는 시속 120km 이상으로 빠르게 이륙해 운용 공간, 진동, 롤링, 풍력 등 다양한 제약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군이 현재 시범 운용 중인 캐니스터 발사형 무인기의 크기는 양쪽 날개 길이 1.2m, 동체 길이 1m 정도로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전자광학, 2호, 적외선, IR, 카메라도 장착하고 있다. 이 가운데 2호 카메라는 4km 이상, IR 카메라는 200m 이상 거리에서 표적을 인지해 지상 통제 장비로 선택한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다. 이 무인기는 평지나 산지에서 발사해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임무를 마치면 이륙 지점으로 스스로 복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 캐니스터 발사형 정찰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면
군은 이를 활용해 해병대 상륙정이나 해군 함정, 육군 헬기에 캐니스터를 달아 5에서 6대의 정찰 공격용 무인기를 운용하는 기술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육군이 시범 운용 중인 캐니스터에선 무인기 1대만 발사할 수 있지만 여러 대의 무인기를 발사할 수 있게 확대 재설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륙정이나 함정, 헬기에서 무인기를 발진시킨다면 무인기 운용 병력의 안전성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영역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047810은 작년 10월 방사청과 시속 시범 획득 사업, 헬기 무인기 연동 체계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KAI는 소형 무장 헬기 LAH에 실은 캐니스터에서 소형 무인기들을 발진시켜 적진을 감시 정찰하다가 필요할 경우 자폭 공격도 지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등보다 10년 빨랐지만 이젠 10년 뒤진 한국군 무인기. 우린 절박감이 없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차 등을 파괴하는 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 무인기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다. 바이락타르 TB2는 채공 시간과 무장 탑재 능력 등에서 우리 MUAV보다 상당히 떨어지지만 2014년 전력화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등 실전에서 명성을 떨치며 미국 리퍼와 함께 무인 공격기의 대표 선수가 됐다. 바이락타르 TB2는 2014년 4월 처음 비행했는데 불과 4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전력화돼 여러 실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우리 MUAV가 2017년 첫 비행 뒤 6년이 지나서야 양산, 전력화이 결정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원래 세계 중대형 무인기 강국은 미국, 이스라엘이지만 2018년 이후 세계 중대형 무인기 수출 시장의 최강자는 튀르키예다. 중대형 무인기 수출 순위는 튀르키예, 중국, 미국, 이스라엘이다.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TB2를 개발한 개인기업 바이카르와 국영기업인 TAI가 무인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며 세계 군용 무인기 시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10년 뒤져있던 튀르키예가 이젠 우리보다 10년이나 앞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그러면 튀르키예가 짧은 기간에 군용 무인기를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에드에서 무인기 개발 단장을 지낸 이정석 에드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사는 그 비결을 6요인으로 분석한다. 우선 해외 무인기 도입 제한으로 국산화 개발이 절실해진 데 따른 절박감이다. 튀르키예는 정치적 이유로 2010년대에 미국 무인기 도입이 제한됐고 이스라엘 무인기는 정비 유지에 문제가 있어 국산 무인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이 박사는 절박감이야말로 우리가 튀르키예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둘째, 국가기술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2023년 자주국방 구현을 목표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셋째, 튀르키예군의 적극적 무인기 국산화 의지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튀르키예군은 무인기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대신 업체 자체 예산으로 개발했다는 점이다. 사기업인 바이카르는 물론 국영기업인 TAI도 개발비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섯째는 진화적 개발 전략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바이락타르 TB 시리즈는 정찰형 TB1 오른쪽 화살표 무장형 TB2 오른쪽 화살표 함 탑재형 TB3 오른쪽 화살표 중고도 무장형 오른쪽 화살표 초음속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여섯째는 개발과 생산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 전략적으로 신속 획득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초음속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는 지난해 12월 첫 비행을 했는데 올해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우리 무기 개발 및 도입 프로세스부터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는 순차적 프로세스의 비효율성 등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4대 지뢰, 장애 요소로 제시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 등 군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시범 획득, 연구개발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미국 글로벌호크 전략 무인 정찰기와 리퍼 무인 공격기를 쏙 빼닮은 샛별 4형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9형 무인 공격기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우리 무인기 개발에 발등에 불이 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에 이어 중대형 무인기 분야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한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 앞서 있었던 중대형 무인기 분야에서도 자칫하면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은 다음 달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탐지 및 요격, 유사시 드론 북침투 및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미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은 드론 전략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통해 기술과 무기 자체가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한국군 드론 사령부는 전략이 더 명확해야 한다 고 보도했다. 방종관 예비역 육군 소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우리 무인기 분야의 시행착오는 우리 스스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두뇌이자 심장은 다음 달 창설될 드론 작전 사령부다.